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백성예대, 호서대, 백제예대 입시에 합격한 신주원이라고 합니다. 일단 3관왕을 하게 되어 너무 뿌듯하고 부모님들이랑 선생님들한테 소식을 알려드렸더니 너무 축하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. 대학 합격 소식이 하나하나씩 이제 세 번이 오다 보니까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처음엔 입시 공부가 어렵다고 느껴서 힘들었지만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니 할만하기도 해서 점점 재밌어졌습니다. 저는 입시를 입시라고 느끼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사운드 엔지니어라는 분야는 암기가 제일 중요하고 이해를 해야 되면서 더 나아가서는 실전 감각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전 감각을 익히기 전에 제 지식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공부하게 됐습니다. 우선 대학교 입시 요강을 보았을 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시면서 입시 요강대로 준비할 수 있었으며 이해가 잘 가도록 차분하게 수업을 해주셔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분야는 암기가 가장 중요하지만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들고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. 이런 부분들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무조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음향이라는 분야가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학원에 다녀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